저번 주에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프로그램의 골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조금 더 하나씩 메뉴 하나하나를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로그인. 지난 에피소드에 간단하게 로그인 파트는 말씀드렸었죠. 요거 병챙단 한번 로그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교재,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뷰의 챕터 2, 제2장이에요. 챕터 2.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녹화할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로그인 과정, 우리 방금 이 화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로그아웃하고 그다음에 로그인하고 레지스터하고 로그인하는 이 과정. 굉장히 정교해요.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피닉스 팀에서. 여기에 시스템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이게 뚫히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전체가 다 무용지물이죠. 그죠?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방어벽을 굉장히 구성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오스라이버 유저 이 파일 둘, 넷, 여섯, 일곱 개. 여기 있는 이 파일들 하고, 그리고 어카운트에 있는 이 파일들 세 개 하고, 그리고 이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 파일하고, 여기에서 다 기술되어 있어요. 요 파일들 각각의 이 내용들, 요게 하는 역할이 뭔지 하나하나씩은 다 수업 시간 책에서 난그 책을 교재로 참고를 해서 제가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정교한 메커니즘이 동작한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굉장히 정교한 동작. 요 피닉스 팀에서 이용한 만든 시큐리티 모듈이죠. 시스템. 요걸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진 않아요. 자, 두 번째, 80억 인구 각각은 소수 국가의 법령에 따라 각종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고, 그러니까 한국인이 미국에서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주류 혹은 담배를 구매하거나, 요거는 원천적으로 차단한단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 일단 코드로 동작하는 것부터 보죠. 마켓에 보시면 이렇게 마켓이 있어요. 마켓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더 주문이 있어요. 주문 오더 주문을 하면은 고기 국수가 있고, 뭐 인벤토리가 지금 7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71그릇을 팔 수가 있단 말이죠. 판매자가. 그죠? 등록한 사람이 이렇게 71그릇을 등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중에서 한 그릇을 산단 말이에요. 한 그릇을 사면은 그러면은 금액이 토탈 요렇게 42가 됐어요. 만약 두 그릇 사면은 84.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그리고 세이브 오더를 하는 순간, 그런 순간 요 인벤토리는 71에서 69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죠? 실시간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실시간 업데이트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시, 이해가 되시죠? 실시간 업데이트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그래서 지금 주문하게 되면 주문 목록으로 날라오는 겁니다. 방금 주문 안 했는데 주문 목록으로 날라왔네. 요거는 요 링크 요 바꿔줘야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마켓에 들어와서 어디 갔나요? 마켓. 왜 이렇게 느리죠? 갑자기? 제가 뭘 지금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더를 들어와서 일단 두 번째는 내가 퀀터티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고기 국수는 누구나 살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알코올이나 술이나 담배이면은 여기서 내가 살 수가 없도록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지 이 시스템이 먼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나이와 연령과 국적을 알아야 되겠죠. 대마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대마초라고 하면은 여기가 태국이고 태국 사람이고 뭐 미국이건 미국이면은 유럽이면 대마초를 구매할 수가 있죠. 근데 한국 사람이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 판매하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구매할 수 없는 상품들을 판단해서 그에 따라서 시스템 동작해야 되겠죠. 그 모듈이 들어있는 부분이 여기 마켓 파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 마켓 내용을 조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켓의 인덱스 파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켓에서 카탈로그 리스트 프로덕트. 그래서 카탈로그에서 모든 상품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게 카탈로그 리스트 프로덕트예요. 해서 카탈로그 파트. 비즈니스 로직이잖아요. 비즈니스 로직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카탈로그에서
리스트 프로덕트 블로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리스트 프로덕트는 that's repo all product. 프로덕트에서 repo all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를 다 불러오죠. 그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어디 있나요? 카탈로그의 여기입니다. 여기 프로덕트. 여기 프로덕트 DB예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프로덕트 파트입니다. 간단해요. 지금 여기 빠진 것도 좀 있는데 조금 이따 아마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실 때는 여기에 필드가 좀 더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지금 이제 마켓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마켓으로 들어와서 내가 오더를 했는데 여기 내가 만약에 내 국적에 따라서 좀 이따 대마초도 한번 올려볼게요. 대마초나 술이나 알코올 음료도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살 수 있고 살 수 없는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정 비즈니스 로직 파트는 여기 카탈로그라고 하는 어디 있나요? 여기죠. 카탈로그 비즈니스 로직 여기서 처리를 하든가 여기서 코드를 구성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라이브 뷰에서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라이브 뷰에서 마켓이잖아요. 마켓에서 인덱스 그리고 에서 자, 마켓 다시 한번 볼게요. 마켓 들어와서 내가 이걸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은 이 화면이 뜨죠. 이게 쇼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에서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쇼 모듈. 여기서 쇼 HTML 이게 지금 보이는 화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프로덕트에서 헤더가 있고 처음에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똑같아요. 같은 게 계속 반복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이 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아마 지금 생소할 거예요. 이전에 피닉스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도 이게 뭐 저게 뭐지 싶을 텐데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에 요 책 수업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이걸 먼저 해야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 뷰 이거 이번 주에 먼저 설명 강의를 녹화해 놓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부터 받고 공부도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진행하는 이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번 녹화는 여기서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리얼타임 프로그래밍 피닉스 요 책 강의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 뷰 요 책이네. 요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정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4월 24일입니다. 4월 24일인데 오늘부터 녹화해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녹화를 끝낼게요. 요 책 먼저 보시고 요 책 강의 녹화 제가 해놓은 걸 먼저 보고 유튜브에 올려놓겠어요. 올려놓을 거예요. 책은 교재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속적으로 자본주의 전자동 자본주의 수업 연속해서 진행해 나갈게요. 어디 갔나요? 이게요. 자 일단 파트 2까지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3장 세 번째 에피소드는 방금 말씀드린 책 녹화 끝난 나서 이번 주말부터 다시 녹화를 진행을 3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